국거리 장단, 국거리 장단이다. 아까 했던 한강수 타령 장단이요. 네, 기본, 여기 위에는 기본 장단, 여기는 기본 장단, 여기 변형 장단이에요. 여기 쪽에는 변형 장단. 지난주에도 변형 장단 여기 놓쳤죠? 근데 지난주보다 여기가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여기.
기본으로 에헤이요 어허야 기본 한 단단 시작 에헤이요 시작 에헤이요 어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얼삼나 둥메리여라 여기 얼삼나 시작 기본 장단 내 사랑 나이다 내 사랑 나 에헤이요 에헤이요 어허야 얼삼나 고백을 해잖아. 그죠? 다시 한번 노래요. 시작. 그러면 거기에서만 웅장도에서만 바꾸면 또 헷갈려요. 더 그러니까는 오땀배 이렇게 여기 웅장 노래로 봐서는 웅장도 하고 오땀 이렇게 그렇게 해도 뭐 상관없겠죠.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는 기본장단 두 번 하고 요거 하고 지금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셔요. 자, 멀리 배는 웅장도 하고 거기까지 시작. 오땀배 두 손으로 오땀
그 다음에 유유히 흐르는 시작 유유히 흐르는 한강우루에 시작 한강우루에 대목우에 밑에 노들의 양구화천 앞강에 이렇게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민요를 배우다 보니까 이 민요가 이런 거구나 맛도 알게 되고 마약처럼 부르고 싶고 배우고 싶고 선생님의 또 그런 가르침이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면서 민요의 그 맛을 그 스님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라도 한 계단 한 계단 배워보고 싶습니다.